포인트 22,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와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입니다. 먼저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어떠한 모듈을 말합니다. 이 함수는 이름이 있으며 이름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고 그 함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호출이라고 합니다. 또 함수는 어떠한 값을 매개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입력받을 수 있고 결과값을 반환해 줄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함수와 관련하여 메소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객체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만 객체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일 경우에는 메소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는 내장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장 함수는 이미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서 사용자가 함수의 정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메소드와 함수의 차이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함수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alert welco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메시지 창을 통해서 welcome이라는 단어를 내보내 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가 독립적으로 사용된 예시입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메소드의 예시는 document.wr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document라는 객체에 속해 있는 함수인 write를 말합니다. 이렇게 메소드와 함수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장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이미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lert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메시지 창을 생성을 해줍니다. 즉, alert이라고 하고 alert 안에 큰 따옴표를 이용하여 문구를 정해주면 그 문구가 메시지 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alert의 예시가 있습니다. ev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evaluatio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문자열로 입력된 수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왼쪽 하단에 10 더하기 10이 있는데요. eval을 쓰지 않으면 10 더하기 10이 1010으로 문자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수식 계산을 통하여서 이 두 숫자가 더하기가 되게 하려면 e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parse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 줍니다. parseFloat일 경우에는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해 줍니다. confirm이라는 함수는 확인이나 취소 버튼이 나타나는 메시지 창을 열어줍니다. escape는 문자의 ASCII 값을 변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ASCII란 미국 표준협회가 제정한 표준 부호인데요. 사실상 세계적으로 표준 코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setTimeOut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지정된 명령을 호출합니다. setInterval은 일정 시간마다 지정된 명령을 반복해서 호출합니다. 내장 함수의 종류와 그 기능을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입니다. 먼저 객체는 데이터의 조합으로서 속성, 프로퍼티와 메소드, 함수를 함께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즉, 객체라는 것은 속성과 메소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성, 프로퍼티는 객체가 가진 성질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메소드는 객체에 속한 함수로서 객체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는 HTML 문서일 경우에는 이 문서의 제목, 또는 문서의 URL, 또 마지막 수정 날짜 등의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이퍼링크나 하이퍼링크에 대한 색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메소드는 문서를 연다든가 문서를 닫는다든가 또 문서의 내용을 지우고 문서를 출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체는 객체의 상태 변화를 유발한 이벤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 엔터키를 누르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아래에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document.bgColor는 document라는 객체의 속성, bgColor, 배경색을 그린으로 지정한 예시입니다. 또한 document.write는 문서에 내용을 기입할 때, 내용을 쓸때 사용하는 메소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객체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객체를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레이나 데이터, 스트링, 매스 등이 있습니다. 어레이 객체는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열로 생성해 줍니다. 데이트 객체의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처리해 줍니다. 스트링 객체는 문자열을 처리합니다. 매스 객체는 수학 계산을, 넘버 객체는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를 일반 숫자로 변경해 줍니다. 스크린 객체의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 해상도나 화면의 크기, 색상 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이 중에서 어레이 객체의 메소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객체의 메소드 중에서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조인 메소드는 배열 요소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해 줍니다. 컨캣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컨캣 메소드는 현재의 배열에 기입한 내용을 새로운 배열로 넣어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1, 2, 3, 4,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라고 할때 컨캣 A라고 정의를 할 경우 1, 2, 3, 4, 5, A가 됩니다. 리버스라는 메소드는 배열의 값을 역순으로 반환해 줍니다. 슬라이스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 배열 안에는 인덱스 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와 E라고 되어 있는데요. A라는 인덱스 번호부터 E라는 인덱스 번호까지 새로운 배열로 생성해 주는 예시입니다. 오른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A라는 배열이 1부터 5까지 가지고 있는 배열일 경우에 이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앞에부터 0, 1, 2, 3, 4가 됩니다. 이 경우 슬라이스라는 배열을 사용해서 새로운 배열로 추출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lice14라고 되어 있을 경우 1번 인덱스 번호부터 4번 인덱스 번호까지를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slice14에서 1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2, 그리고 4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은 5가 됩니다. 그러나 슬라이스 메소드를 사용할 때 마지막 인덱스 값은 빠지고 그 앞자리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덱스 번호 1, 2, 3에 해당되는 값 2, 3, 4로만 새로운 배열로 생성이 됩니다. sort는 배열 요소들을 조건대로 정렬합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스트링 객체의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리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스플릿 안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하이픈마다 문자열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456일 경우에 123-456으로 문자열을 분리합니다. replace는 특정 문자열을 지정한 문자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toLowerCase는 소문자 형태로 반환하고요. toUpperCase는 대문자 형태로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22,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장 객체의 종류와 내장 객체에 속해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